우리가 포토샵 이미지를 좀 합성할 때 불 이미지를 합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서 무료 불 이미지 PNG 소스를 찾기도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소스 찾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여튼 인터넷에서 무료 불 소스를 구했다면 사이즈도 키우고 늘리고 구부리고 하면서 구도를 잡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상 이미지 두 개를 합성하려고 하면은 그 이미지 두 개의 톤이 다르거나 컬러가 다르거나 느낌이 다르거나 그래서 이질감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브러쉬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초보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포토샵에서 직접 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좌측 툴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 위에 속성에서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로 내가 원하는 곡선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어렵지 않게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길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상단 필터에서 렌더에서 메뉴에 거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불 모양 형태로 바를 조절하면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제 이미지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그 예시 이미지 같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제작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불길의 모양을 조금씩 한번 만져보세요. 자, 다 됐다면 OK 눌러주고 로딩을 좀 기다려주면 이렇게 짠! 불길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펜툴로 그렸던 저 라인 선은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레이어 창 하단 반원 누르고 여기서 커브를 선택합니다. 커브 창 하단에 화살표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입력해주고 바를 움직여서 명도를 조절해 줍니다. 자, 좋아요. 다시 반원 누르고 이번에 Hue Saturation 클릭합니다. 여기서 컬러 톤을 살짝 바꿔주도록 합니다. 역시나 아래 화살표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씌워주고 그 다음 다시 반원 눌러서 이번엔 컬러 밸런스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도 컬러 톤을 조금만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역시나 아래 화살표 눌러주고 이러면 끝이에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 불 같은 거는 합성보다는 이렇게 직접 그려서 컬러 톤을 보정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구도나 각도로 불길을 바꿀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